안녕하세요. 바오섬입니다. 금화규 꽃을 아시나요? 이 꽃이 금화규 꽃이랍니다. 보통 콜라겐 덩어리라고 말하죠. 왜 콜라겐 덩어리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 꽃도 꽃잎차로다가 쓸수 있고, 이거 꽃잎차 만들 때요, 요 위에 꽃숯을 떠내고, 그리고 제가 따볼게요. 하나를 뚝, 뚝 따면은, 이렇게, 요게 지금 금화귀 꽃인데요. 이렇게 따가지고 지금 땄어요. 여기 꽃숯을 떼어내고, 밑에 요거 받침대에 띄어내고, 그리고 말리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꽃차 만들기 하는 거랍니다. 보통 이제 건조기에서 한 50도 온도로 해가지고 한 24시간 정도 건조를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쁘긴 예쁘네요. 그리고 이 그냥 계속 필 것처럼 이게 하루만 피면은, 활짝 피면은 하루 만에 여기도 두 번째 것도 딸게요. 요게 하루 만에 시방이로 생기는 것 같아요. 분홍색으로 바뀌면서 요게 이제 시방이로 시르다가 변신해요. 그래서 이렇게 피어 있을 때 꽃차 만들 사람들은 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땄어요. 이거 수도 없이 이렇게 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피마자 이파리 닮았죠? 아주까리 이파리 닮았어요. 이 이파리도 건조기에 말려가지고 갈아서 쓰는 거래고요. 이 대두 다 이게 다 콜라겐 덩어리래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엄청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그러니까 씨 하나를 구해가지고 올해 씨 하나를 이제 트레이에 씨앗 뿌려가지고 모장 키워서 이렇게 밭에다가 심었는데요. 아, 은근히 이게 씨앗 발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심었답니다. 여기는 나의 텃밭이고요. 바오세미 농원이고요. 아삭이 꽃이 주렁주렁주렁 열리는 것부터 지금 제가 아삭이 꽃을 한 50개 정도 땄어요. 열리는 대로 이거는 따먹어야지 돼요. 요게 큰 것대로 아삭이. 그리고 가지도, 텃밭에 심어놓은 가지도 이렇게 쑥쑥쑥쑥 크기 시작했고요. 오이 좀 보세요. 나 텃밭 농사 너무 잘 지는 것 같아요. 아, 얼른 부지런 떨어야지 돼가지고, 영상 끌 건데요. 이 수목원처럼 해놓은 더덕 좀 보세요. 더덕 줄기, 오이 줄기. 오이도 이제 진해발 이거 하나씩 따주고, 그리고 집게로 한 칸씩 올려주고 그럴 거랍니다. 오이가 주렁주렁 열리니까는 다 미쳐 하루에 몇십 개씩 따도 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더덕 넝쿨 좀 보고, 그리고 비가 한 차례 와가지고 엄청도 상쾌하고 완전 실록의 계절입니다. 6월은 실록의 계절이 맞아요. 그래서 이 여기 짝 나무 다 신랑이 전지를 해주고 전정을 해주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작품으로 해놓은 나무들이 예쁘네요. 이 할미꽃무정이 비한번 맞더니 물을 안 줘도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네요. 다할리아 꽃 예쁘다. 그래서 부지런 떨면서 다리아 꽃이 색색이로다가 이렇게 있는데, 와, 이 색도 이뻐요. 와, 내가 오늘 텃밭에 비 한번 오니까는 풀 천져 가지고 풀 뽑는 거 2시간 해줬어요. 요거는 양귀비가 이제 꽃양귀비인데 예쁘네요. 이렇게 꽃양귀비 집에 심어놓으니까는 꽃 구경을 실컷 집에서 하고 있답니다. 다할리아서부터 이쪽에 내가 이제 작업장인데요. 작업 오늘 많이 했답니다. 다할리아서부터 백일홍도 예뻐요. 꽃 피면은. 요게 다 화분에 박일홍 심어 놓고요. 요쪽으로 오면은 비가 와서 이제 엄청 더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물 주는 시간 2시간 오늘 절약했습니다. 여기 화분에 물 주고 그러려면 2시간 딱 걸리는데 오늘은 2시간을 물 주기를 안 하고 제가 재란은 예쁘죠. 제가 풀 뽑기를 했습니다. 여기 꽃밭에 풀 뽑기를 다 나의 도구 이렇게 갖고 풀 다 예쁘게 예쁘게 꺾어졌습니다. 이렇게 전지를 해주니까 너무 예쁘네요. 2023년 오늘은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서부 화성시청 서부 노인복지회관 월요일 수업받는 평생교육 1시서부터 2시까지 초급반, 2시서부터 3시까지 중급반 수업이 있어가지고 라인댄스 수업 저 여기서 부지런 떨고 떨다가 다시 와 전지 해주니까 예쁘네 새들서부터 그래서 조암소원은 106번 버스 타러 가야지 돼서 지금 이제 영상 끄고 일 마치고 저는 운동하러 나가요. 루드베키아 꽃이 완전 한성적이에요. 와 예쁘다. 전지 지똥나무도 전지 싹 해줬어요. 그렇게 해던 이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해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네 번 정도 전지를 해줘야지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궁화 꽃도 피기 시작했네요. 와, 무궁화 꽃도 피기 시작했고, 이쪽으로 하면은 제가 이쪽으로다가 쫙 풀 뽑았어요. 이쪽에. 나의 텃밭 깨끗하게 풀 뽑고요. 고추, 하우스 고추는 어떻게 됐나? 제가 하우스 고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우스 고추는 그런대로 잘 된 것 같아요. 와, 여기에 주렁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하우스 고추는. 와, 키가 이제 1m 정도 자라는 것 같아요. 여기로 쫙 하면서 소나무에서부터 의승화서부터 꽃 예쁘게 피기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도 제가 싹 풀을 다 뽑아줬습니다. 개구리 울음 소리가. 장난이 아니네. 이쪽에 대추나무 볼까요? 대추나무도 주렁주렁 대추 꽃이 폈는데 이게 따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따먹는 건 따먹고 그런답니다. 와 의성아 예쁘죠? 예쁘고 이쪽으로 볼까요? 와 영상 이제 끄고 나의 할 일 합니다. 의성아가 보면 볼수록 예쁘네요. 하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색색이로 다 준비를 해놨답니다. 예쁘다. 전지를 해주니까 예쁘고요. 나무들도 다 이렇게 텃밭에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이제 나리꽃 피려고 폼을 잡고요. 오늘은 비름나무를 하지를 못하겠네요. 시간이 없어요. 풀 뽑다 보니까 비름나무를 하는 시간을 놓쳤답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름나물 있는 대로 가볼까요? 와 개구리 울음소리들이 비 한번 왔다고 비 한번 왔다고 뿌욱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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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럽니다. 제가 이쪽에 상추하고 쑥갓하고 뿌려놨더니 여기는 이제 나의 육묘 장소처럼 해놓은 거. 아직도 그 마귀는 씨앗 뿌린 거는 아직도 무적 남아있네요. 제가 다 심어놓고 남긴 거. 이쪽에 제가 이제 가물었을 때 상추랑 쑥갓이랑 씨앗 뿌려놨더니 비 한번 맞다고 이렇게 싹들이 싹 나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금화기를 심어놓을 때 1차를 심어놓고 2차를 심어놓고 3차를 심어놓고 그랬는데 여기는 2차를 심어놓은 건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금화기가. 와 나의 텃밭이랍니다. 텃밭 농사 지면서 풀도 다 뽑으면서 옆에 땅콩밭에 이게 지금 땅콩이고요. 이거 김장용 파. 여기에서 대파인데요. 이거 김장할 때 되면 이제 대파로 되는 거예요. 파머죠. 그리고 여기 땅콩 심어놓은 곳에 제가 비름나물. 이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네요. 땅콩밭에 비름나물. 이쪽 옥수수도
옥수수 밑창에 술이 순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예쁘다. 이쪽에는 이제 여주 넝쿨 타고 올라가라고 여주 해놓고요. 돼지감자는 싹이 이거 한번 싹 그냥 후려치기 해줘야지 돼요. 이거 다 싹 가지를 싹 쳐버려야지 된답니다. 그래서 영상 달리아를 이 텃밭에다가 심어놨더니 달리아 모종 씨앗 뿌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 텃밭에다가도 그냥 달리아를 심어놨어요. 밭에다가 구근하려고 준비하려고. 자, 이쪽에 양귀비꽃 핀 거 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여기 양귀비꽃이에요. 꽃양귀비 예쁘죠? 와, 예쁘다. 벌써 10분이를 갔어요.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영상을 마칩니다. 바오쌤입니다. 안녕.